우리 오케스트라 반주가 있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 좋고 또 반주가 없을 때도 또 그 나름대로 은혜가 됩니다.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또 우리 성가대원들 만나면 또 격려의 말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강해 설교 네 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은 새로운 교훈 이렇게 정했습니다. 상당히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 요점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깜짝 놀랐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유대의 그 관습이나 유대 전통에서 보면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랍비는 선생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수님도 랍비로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때로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대 나라의 역사를 조금 아신다면 그 유대 역사 속에 전설적인 세 사람의 랍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유대 역사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그 랍비가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20살 때 조국으로 건너오게 되었다고 해요. 아주 머리가 천재였고 또 아주 겸손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힐렐에게 와서 내가 왼발로 서 있을 동안에 유대의 모든 학문을 내게 가르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힐렐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모든 유대 학문의 집대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그 전설적인 인물이 랍비 벤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그 랍비인데요. 이 사람은 그 유대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그 시기에 유대 나라의 그 정신을 이끌었던 그런 전설적인 그 랍비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항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 성 안에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도 있었어요. 밖에서 로마 군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두 패로 사람들이 나누어졌습니다. 한 파는 매파,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여기서 항전하다가 전원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그렇게 죽으면 그건 개죽음이다. 어떡하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그 비둘기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비둘기파에 속했습니다.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어떡하든지 이 성을 빠져나가서 로마의 사령관과 협상을 하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 매파가 어찌나 그 삼엄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지 나갈 길이 없어요. 하여튼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요하난 벤 자카이가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로마군 사령관을 만나게 되죠. 이 로마군 사령관의 이름이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령관을 보자마자 요하난 벤 자카이가 이렇게 말해요. 로마의 황제에게
제가 모든 존경을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사령관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나한테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그런데 요한한 벤 자카이가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틀림없이 다음번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령관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오?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한한 벤 자카이가 제 요구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유대 나라 어디에도 좋으니 학교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학교는 파괴하지 않고 남겨두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이 티투스 사령관이 뭐 그런 정도라면 내가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소. 그래서 그 해안 지방에 있는 얌니아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그 사령관이 학교를 지어줬다고 그래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쑥밭이 됐지만 그 사령관은 벤 자카이하고 맺었던 그 약속대로 그 학교를 지어줬고 그리고 학교를 보존했다고 합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그 요한한 벤 자카이 의도대로 그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계속 길러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유대 정신을 그 학교를 통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티투스는 정말 그 다음번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이런 아주 전설적인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라비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아주 그 전설적인 인물이지만 시간 관계상 그 아키바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전통에서 보면은 랍비였어요. 실제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 선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랍비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가르쳤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마가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야,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어. 옳은 말씀이야.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뭐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다른 말씀이야.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을 오늘 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온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인 New Living Translation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people were amazed at his teaching. For he taught with real authority. Quite unlike the teachers of religious law.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real authority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정말 그 진실된 참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권위는 그 religious teachers of religious law라고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 학자들의 권위하고는 전혀 다른 real authority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다. 여러분 성경에 그 율법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크라이브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 스크라이브라는 뜻이 그 명사로 할 때는 뭐를 카피하는 사람, 뭘 베끼는 사람, 필사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지만 이 동사로 할 때는 쓰다, 뭐 베끼다, 카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본업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다룰 수 없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특수한 사람들만 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하나의 오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아예 율법학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어떠했을까?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이 말씀은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달라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천편일률적이었어요. 어떤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언제나 똑같은 해석이었어요. 다른 해석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상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야,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아,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이런 감동이 없었다고요.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가슴 떨리는 감동이 없었어요. 메마르고 형식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뭐지? 저분의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그 리얼 오토리티, 이건 뭐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 authority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그 라틴어 auctoritas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auctoritas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invention, 발명이라는 뜻도 있고 뭐 충고, advice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의견, opinion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influence, 영향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 근데 이 authoritas라고 하는 라틴어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변형되면서 authority라는 말로 됐는데 이 authority라는 그 앞에 말을 보면 author예요. 이 author라는 말은 뭐를 만든 사람, 아까 invention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뭘 만든 사람 또는 창시자 혹은 책을 쓴 사람을 우리가 author, 저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우리 눈을 픽스합시다. 고정합시다.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믿음의 author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믿음의 perfecter.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에요. 우리 믿음을 지으신 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때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셨나. 그래서 우리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였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 온 것인가? 예수님은 말씀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말씀의 authority, 말씀이 말씀을 가르쳤으니까요. 그걸 느꼈던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자 직강이죠. 여러분 학원 많이 다니고 공부하고 했을 텐데 학원 다닐 때 그 뭐 써붙이잖아요. 저자 직강. 뭐 수학 문제집도 저자가 직접 가르친다. 또 영어 뭐 그 텍스트북도 저자가 직접 가르친다. 그러면 더 인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자 직강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진정한 authority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오늘 참 별난 경험을 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을 다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새로 번역된 그런 성경들을 보면 과거 번역하고 많이 다르게 이 말씀을 번역했어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All scripture is God 대시하고 breathed. 모든 성경은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숨을 쉬신 거예요. 여러분 뭐 얘기하는 상대방 바로 앞에 앉아 있거나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 상대방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의 숨결이 느껴져요. 아마 저하고 여러분이 가까이 이렇게 다가 앉아 있으면 제 숨결이 느껴질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숨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다. 옛날 성경에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 말에 있어서 그 숨이라는 말이 breath라는 말과 또 영이라는 말이 breath라는 말과 다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 번역된 성경들은 God breathe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흥분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숨이 느껴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저도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나부터 한번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숨이 느껴지도록 노력하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읽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 전에 그냥 별 특별한 마음 없이 성경 읽을 때 하고, 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 이렇게 들을 때는 그 느낌이 아주 달라져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놀라운 감동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여러분 삽시간이라는 말 아시죠? 아주 순식간에 갈릴리 온 마을에 다 전해졌어요. 한번 가봐. 그분의 말씀 굉장해. 우리가 전에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이야. 이런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쫙 돌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습니다. 맨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고친 사람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얘기가 갈릴리 지방에 온 유대를 넘어서 이방 땅에까지, 야, 그 예수라는 사람 굉장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가 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그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나갔대. 이런 얘기가 쫙 돌았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시리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모두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병의 역사는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병의 역사도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이 생겨났어요. 병은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예요. 이 실존적인 문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여기 이렇게 건강하게 뭐 앉아있는 것 같지만 다 아주 가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여기도 좋지 않고 저기도 좋지 않고 많은 건강상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뭐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죽을 병은 아니니까 그냥 견디고 사는 거죠. 불편하지만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괜히 머리가 아파. 머리에 통증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호흡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암으로 판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원인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파요. 몸이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괜히 기운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실존의 문제 가운데 병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그샘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 병.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잘못하면, 깊어지면 죽을 수 있는
문제, 죽음으로 연결되는 병, 이걸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 말씀을 그의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병을 이그잼플로, 가장 그 어려운 문제, 병을 이그잼플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말씀 보면서 야, 베드로가 장가를 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장가 안 가고 장모가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근데 다른 데 보면은 뭐 베드로가 장가 갔다는 말 잘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장모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모님께서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High fever. 갑자기 높은 고열로 시달리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죽는 거예요, 그냥. 고열로 시름시름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없거든요.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베드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즉시 달려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그 장모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장모의 열이 뚝 떨어졌어요. 아니 뭐 하이피버로 고생하던 사람이니까 열이 떨어지니까 금방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베드로의 그 장모님께서 그냥 머리를 좀 이렇게 손질하더니 부엌에 가서 커피도 타오고 사과도 깎아오고 멀쩡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렇게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높은 고열로 살 가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켰더니만 순식간에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어디 가도 못해요.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냥 가서 손 잡아서 일으켰더니 장모의 열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여기서 정말 마가가 지금 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생각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그렇게 나았듯이 오늘 우리들의 많은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기다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They told Jesus about her right away.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즉시 가서 예수님, 장모가 죽어갑니다. So he went to her.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모에게 갔어요. Took her by the hand.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리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then the fever left her. 열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공식 많이 외웠죠?
수학 시간에 공식이 많이 나와요. 그 공식 귀찮다고 외지 않고 하는 사람은요, 뭐 외기도 하고 이해도 해야 되겠지만 그 공식 모르는 사람은 문제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그 공식에다가 값을 대입해야 돼요. 그래야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이 말씀이 우리 문제 해결의 공식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것은 마가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의 공식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라. Right away. 주저하지 마라. 시간 끌지 마. 즉시 가지고 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세 단계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나머지 일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문제가 있으시겠지만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해야 되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 공식에 대입을 하고 있는가? 힘든 문제 있어요? 걱정거리 있어요? 불안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말씀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공식에 첫 번째부터 대입이 안 돼 있어요. 문제 해결 되지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거기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말씀이 나와 있었어요. 어떤 여자는 12년 동안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마르지 않아.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피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컨스턴트 블리딩이라고 그랬어요. 12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병 고쳤어요. 아주 12년 동안이니까 오래된 묵은 병, 고질 병입니다.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의사들 다 찾아가 봤는데 아무도 못 고쳤어요. 그 병 예수님께 가지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쉽게 고쳤어요. 또 어떤 집은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가봤더니 뭐 장송곡이 나오고 음악을 연주하고 사람들이 엉엉 울고 아이고 아이고 야단 났어요. 그 집에 가서 죽은 아이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아이에게 생명을 돌려줬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의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동일하신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교훈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깜짝 놀랐고 그 장래, 그 저 듣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 감동과 놀라움이 흘렀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오토리티가 있었어요. 소문이 돌았어요. 말씀에 대한 소문도 들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 모든 병든 사람, 아유, 그때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됐습니다. 저 외국 나라에서 시리아에서도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동일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정말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이 말씀 읽으면서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님이 되시는 그분인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고 그 사람들이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생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잘 깨닫는 사람들, 재빠른 사람들, 민첩한 사람들 오늘 말씀 잘 들어서 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께 즉시 가지고 갈 수 있는 삶의 용기 그리고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